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색소폰 학교에서 만든 색소폰 교재와 그 다음에 또 필요로 한 어떤 강의들 이런 것들을 제가 댓글창에다가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필요로 한 색소폰 교재, 정말 다양한 교재들이 많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브톤이 연주곡에 쓰이는 비중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서브톤, 나 너무 서브톤 배우고 싶어. 와, 서브톤 진짜 배워가지고 정말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전화 오면 선생님 서브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연락 많이 옵니다. 근데 연락이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브톤으로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서브톤을 배워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내시는 거 보면 노래가 다 서브톤이에요. 그러면 노래가 다 서브톤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서브톤 연습을 하도 많이 하고 하도 집에서 서브톤 하니까 노래를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서브톤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몰라요, 서브톤을 하는지. 그래놓고 완전 다 서브톤인데 그래놓고서 서브톤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지금 서브톤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또는 내가 지금 서브톤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이미 넣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 서브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나라만 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서브톤을 잘하고 뭐 하면 막 잘하는 줄 알아요. 이 서브톤도 말 그대로 어떠한 톤이에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뭐 칼톤, 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톤이 뭐냐면 어떤 연주곡에 어떠한 부분에 조금 멋을 내기 위해서 쓰는 톤이 서브톤, 칼톤, 무슨 여러 가지 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잠깐 쓰는 거예요. 연주곡에 잠깐 필요로 한 부분, 어떤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잠깐 써주는 거고 나머지 멜로디에서는 다시 나의 생톤으로 돌아와야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브톤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절대 누구도 잘한다고 안 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서브톤만 하는데, 서브톤이요.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 되게 답답한 소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브톤이라는 소리로 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게 저 사람은 연주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서브톤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딱 그 비중에 맞게만 써줘야 되는데 그거를 써주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만 다 하면 다 잘하는 줄 알고서 서브톤을 한단 말이죠. 잘못된 겁니다. 서브톤의 비중은요 노래의 5%도 안 돼요. 5%는 뭐야? 3%도 안 돼요. 어떠한 부분만 넣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브톤 연습하는 거 좋습니다. 서브톤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좋은데요. 서브톤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소리 톤 연습하시는 거예요. 내 소리 톤에 대한 연구는 안 하시고 서브톤만 배우려고 하신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아, 저 사람 겉멋 부렸네. 완전 저 사람은 그냥 겉멋밖에 없어. 라는 소리를 언젠가는 직접적으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으시거나 멋만 내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서브톤이라는 거를 적당히 넣으시려고 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서브톤은 5%도 안 돼요. 한 곡에 비중이 5%도 안 돼. 굉장히 적어요. 예, 굉장히 적은 비중에다가 그 서브톤을 넣어주시고 모든 노래에도 다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다가 서브톤 넣어주시고 그 부분에 서브 넣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생톤. 그 생톤이 더 많잖아요. 생톤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브톤에 얽매여 있지 않는 이 색소폰 학교의 모든 회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로서 메시지를 전달드립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셔서 또 저에게 또 큰 힘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